그걸 자기가 쳐들어온 거야. 자기가. 갑자기 안 오는 줄 알았는데. 아, 평상시에 짜증나서 잘 안 들어오는 거야. 주말 부부. 주말 부부. 시어머니, 시아버님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이런 재미난 며느리. 부모님한테도 혹시 이래? 어머니 왔다! 어머니 왔다! 어머니 많이 드세요! 어머니 많이 드세요! 웃긴다. 그러면 지금 어머니는 진짜 많이 놀라실 수 있어요. 포도 들고 포도 됐어요. 아, 시어머님은 네. 모습 때문에 우신적이셔가지고요. 그러세요? 네. 왜? 제가 방송에 이제 그 버라이어티에서 하는 어떤 액션이 이렇게 눈을 뒤집을 때가 많잖아요. 아, 근데 이게 힘들어서 눈이 돌아간 줄 알고. 눈이 돌아갔다. 네, 걱정이 되셔가지고 막 우신 적이 있어가지고 어머니 괜찮아요. 네. 이규근 씨 이런 며느리 어떠세요? 이런 며느리 달력이 있어요. 집안이 예, 분위기가 좋았죠. 아니 저는 너무 유채영 씨한테 놀랐던 게 남편분이 호신용 그 장비들을 꼭 가방에 넣어주고. 정말? 그러니까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항상 이제 가방에 뭐 스프레이 호신용, 네, 뭐 가스총, 뭐 그런 것 때문에 화장품을 못 담아요. 필요한 소지품을 못 담아요. 그렇기 때문에. 여러분의 다북이야. 네. 어머. 그때 괴한이 왔을 때 이거 한번 보내주면 될 것 같은데. 괴한 왔어. 유채영 씨, 이거, 이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남편 되시는 분을 제가 한번 사진 같은 거 혹시 볼 수 있을까요? 아, 예. 네. 아, 진짜? 아, 영상을. 누구예요? 저예요. 몇 살 때? 몇 살 때? 중학교 때요. 아니, 진짜? 약간 굉장한 동남아 미인 같은 느낌. 아우, 귀여워. 야. 진짜 홍콩 배우 같지요? 네. 아, 맨 오른쪽. 어머. 이쪽 끝에 계신 분 누구예요? 왼쪽 끝에? 친한 친구예요. 아, 가수 활동 하고 계실 때죠? 저요? 네. 네. 맞죠. 아, 맞아요. 가수 활동 하고 계실 때예요. 어머. 마지. 네. 아, 제가 지금 여러 스타들의 사진을 담았거든요. 네. 양 없어 보이는 사진. 진짜 옷 막 입었다. 저걸로 빨아갖고 이제 말려갖고 입고 사진 찍은 거야. 진짜 막 입었다. 아주 그 친구네요. 네. 친구가 지금 한 명밖에 없어요? 네. 두 명 있었는데요. 아, 이쁘다. 너무 예뻐요. 아, 제가 결혼식날 못 갔던 게 저희 셋째 네. 돌잔치가 유채영 씨 결혼식 날하고 겹쳐가지고 네. 남편이 너무 잘생기셨어요. 아, 잘 봤습니다. 유채영 씨 조금씩 저 이게 한 잔씩 하시죠? 전혀 못해요, 유채영 씨. 저희 라디오 하는데 회식할 때는 전혀 못해요. 이제 한 잔만 마시면 거의 기절하거든요. 술을 마시고 방송을 쉰 적이 있었어요. 술 마시면서 토크를 하는 게 처음 있을 때였어요. 처음 생겼을 때.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그때 방송을 쉬고 있을 때라 술을 못 마신다고 하면 방송을 못 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술을 잘 마신다고 그러고 그 프로를 나가갖고 술을 주는 대로 마셨어요. 그리고 못 마시는데. 네, 못 마시는데 이미 정신을 또 놓은 거예요. 그리고 있는데 앞에서 아 그러면 이제 분위기도 무르익었으니까 유채영 씨 개인기 이래가지고 제가 취했잖아요. 그렇게 잘하면 네가 해! 그 한마디대로 해. 두셨어요. 한마디만 들어. 술 먹으면 화장실 갈까?